경기도는 지난 6개월간 경기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수기 공론 조사 과정을 거쳤는데요. 드디어 그 결과를 도민에게 발표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. 서문영 기자입니다.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도민참여형 수기공론조사에 대한 결과보고회를 10월 3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었습니다. 지난 4월부터 6개월간 진행한 도민참여단 모집조사와 선정된 도민참여단을 대상으로 한 권역별 수기토론회와 종합수기토론회에 대한 결과를 보고한 겁니다.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수기공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합니다. 조사 결과 최종 3차 조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동의 비율은 74.2%로 1차 조사에서 48.8%보다 25.4%포인트 상승했습니다. 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참여응답은 34.3%에서 85.4%로 51.1%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종합수기토론회 기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필요 이유로는 북부지역 특성화를 통한 자립적 발전을 위해서라는 의견이 46%를 차지했습니다. 계속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수도권 규제,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 개선이 49%로 나타났습니다. 공론조사 결과 권고사항과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그 GRI에서 경기북부 비전, 권역별 비전을 수립하고 있습니다. 여기에 반영을 해서 최종 결과를 이렇게 도출할 계획입니다. 경기도는 11월 중 수기 공론조사 백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. 경기GTV 서문영입니다.